그때 제가 이제 아나운서 생활하고 막 마치고 왔으니까 아나운서처럼 했으면 해서 그걸 시키신 거야. 그래가지고 20회는 내가 했어요. 예, 그거 잠깐만 기억나시면. 이건 음향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. 그러면서 아주 목소리가 낭낭한 게 이쁘더라고. 그때 전설 따라 삼천리였대. 그랬던 것이었다. 뭐 전설 따라 삼천리야. 전설의 고향이 아니라 전설의 고향은 잠지고. TV고. 그랬는데 20회를 그런 식으로 나레이션을 했더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구수하게 유기현 선생님이 이제 오버랩으로 오셔가지고 전설 따라 삼천리가 그렇게 장수 프로가 됐었지. 나는 이제 그냥 그렇게 맛보기로 했으니 기억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. 아니 근데 이런 밤에 들으면 특히 머리 긴 주인공 나타날 때 이럴 때는 우리 이 임수민 씨가 또 그런 밤을 연출을 잡니다. 제가요? 근데 전설 따라 삼천리는 그렇게 귀신 얘기만 하고 아니 전설 따라 삼천리는 그렇게 귀신 얘기만 하고 그런 거는 아니었다. 물론 그런 건 아니죠. 네. 우리 이야기. 전에 내려오는 이 얘기 뭐 혈금 며느리가 어떻게 살았고 뭐 이제 뭐 시아버지가 어떻게 살았고 그런 우리 전래 동화 고전들. 같은 얘기를 이렇게 다뤘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. 그래서 오늘 라디오가 참 많은 상상력을 그죠? 네. 예, 예. 이제 많은 상상력을. 황윤 선생님 한창 때 하셨던 그 DJ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DJ 얘기 뭐 다양하잖아요. DJ 그 드라마만큼 얘기가 없어요. 그 오프닝 하셨던 거 그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. 오프닝 한 황윤 그 두 양반이 하신 거는 뭐 역사지 뭐 나는 지금 뭐 나와요. 그렇지만 많은 얘기는 못하지만 울고 웃고 한 게 그 듣고 그랬던 게 참 많아. 너무 슬퍼요. 여기서 황인용의 영팝스. 어머, 맞아, 기억하세요? 콘솔이 앞에 있고 마이크가 있고. 근데 그때는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하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은 여러분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라디오는 1대1 방송이거든요. 아. 네, 그분 혼자. 그래서 황인용의 영팝스. 안녕하세요. 영팝스 진행하는 황인용입니다.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? 겨울은 참 좋은 계절이던데요. 몸짱이 아니더라도 옷만 잘 입으면은 뭐 목에 두르는 거 하나 가지고 패션이 완성되는 게 겨울 아니에요. 오늘 어떻게 뭐 열심히 지나셨습니까? 자, 오늘 열심히 지나신 당신에게 겨울은 내면의 세계가 아주 훨씬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런 계절 아닙니까? 자, 첫 음악입니다. 엘비스 프레슬리가 지금이 아니면은 안 된다는데요. 엘비스 프레슬리, It's Now or Never. 와! 와! 아, 근데. 야, 근데 좀 징그럽다, 징그럽다. 그때 뭐냐면 정말.